도그리의 작가 김진명 선생 모셨는데요. 아, 정치판을 아주 색다르게 날카롭게 진단하십니다. 지금 일부에서 제3지대를 말미에 조금 예, 꺼내셨는데 예. 제3지대는 건 그거지 이제 지금의 그 양강 구도에서 예. 윤석열, 홍준표는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이재명이 뭐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뭐 그렇게 되는데 국민의힘 특히 여기서 윤석열, 홍준표가 삐끗해서 뭐 저쪽에 엄청난 정치 공작이라든지 삐끗해서 무너질 경우에 제3지대론이 살짝 그렇습니다.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3지대론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지금까지는 제3지대를 아, 국민의힘하고 합하지 못한 사람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오합지졸들의 모임이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들을 좀 경시하고 경원하는 네. 그런 이제 시각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것은 그 옳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시각을 좀 더 열고 보면은 네. 이 홍준표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우리 후보로 결정은 됐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지지세가 강한 만큼이나 또 비호감도도 높은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윤석열도 네. 비호감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홍준표는 뭐 더 높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하겠지만 예. 그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실패했을 경우 아 지지세가 높아서 후보는 됐는데 네. 비호감도가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 후보에게 계속 그 역전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밑에서.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게 커지죠. 한 번 뽑은 후보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제3지대를 그렇게 그 이 나쁜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하다. 아, 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말하자면 이제 이 우리가 전력 투구에서 잘 안 될 때를 예. 대비하는 어떤 예, 말하는 보관으로 그렇죠. 그래도. 왜냐하면 이 두 후보가 다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안 될 때에 예. 아 그냥 선거를 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것은 이제 후보나 이 당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그 지지층에서는 이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예. 지지층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굉장히 해야 되는데 네.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두 후보가 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그 역전을 못하고 이대로 끌려가서 지겠다 싶을 때는 지지층에서 제3지대를 여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3지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금태섭도 있을 수 있죠. 금태섭도 있고. 만약에 이제 윤희숙이 그 윤희숙. 사태가 받아들여지면 네. 윤희숙도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제3지대라는 건 그야말로 그 아주 강한 세력도 없지만 또 비호감도도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보면은 네. 또는 공학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열망은 대단히 높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아, 그 국민의힘 후보면은 대략 그 어떤 사람이 나가도 된다 이런 시각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말뚝이 나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가도 된다 하는 건 그 어떤 사람은 비호감도가 높지 않다라는 전제죠. 전제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지지세는 높아도 네. 비호감도가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 하면 그건 수학적이나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아무나 보다도 나쁜 거예요. 그것은.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 떠오르는 뭐 분들이 지금은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만약에 윤석열 홍준표가 무너졌을 때는 대안을 찾자는 국민들의 열망과 함께 확 지금 홍준표 현상이 좀 뜨듯이 예. 그런 열망이 이쪽으로도 또 훅 제3지대로 그게 처음에 저는 윤석열과 최재형한테 들어가지 말아라고 전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 11월 달쯤에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경선을 해서 뭐 홍준표가 올라오든 뭐 누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쪽하고 단일화, 지금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하듯이 그렇게 해라. 거기 들어가면 먼지 털이까지 다 털린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두 분 다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최재형이 안 들어갔으면 최재형이 그 대안으로 확 뜰 수 있는데 둘 다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난 이봉규 박사님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인물 중에 네. 이봉규 박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재명 뭐 그런 식이 저쪽. 아니 저 박사님 생각하는 박사님 쪽 인물 중에는 누가 제일? 아 그렇죠. 우리 쪽 인물 중에서요? 그 내가 몇 번 느낀 김종인을 아마 엄청나게 싫어하는 김종인 싫어하죠. 예. 아, 싫어하시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봉규 박사님하고 김종인 씨하고는 생각이 100% 일치한 거예요. 그래, 그런 면에서는. 그거는 예. 제가 존중해요. 들어가면 그 감각이, 안 된다. 예, 그 감각은 저하고 맞았어요. 예. 일찍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예. 그 옳은 얘기잖아요. 예. 현재 예. 국면에서는. 그걸 똑같이 얘기한 게 이제 이 박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김종인 씨예요. 그 점은 제가 존중합니다. 예. 존중보다는 의견이 통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이 두 후보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데 네. 최선을 다했으나 이것이 안 된다 할 때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돼요. 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단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는데 네. 나중 할 거는 이제 제3 후보입니다. 네. 제3 지대하고의 단일화예요. 단일화고 그 극복이 안 될 땐 이제 제3 그거는 한 11월 달쯤 해도 되니까. 그거는 11월 달 해도 되고. 시간이 좀 있어요. 예, 네. 나중에 1월 심지어 2월 달 가서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됩니다. 선거선까지. 그래서 제3지대에 이제 어떤 인물이 네. 그 있을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데 하나는 안철수는 대표고요. 네. 안철수 있어야 될 있어요. 테고. 네. 김동연도 그 이 하나의 유력한 카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도 카드고요. 네. 그다음에 윤희숙도 가능하면 카드가 네. 되고요. 그 외에 누가 있을까 이제 저도 많이 살펴봤는데 새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외부에서 나오는 인물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그 이 IT 영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뭐 김택진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네. 또 뭐 큰 돈 벌었다는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카카오에 무슨 네. 뭐 김범수 수가 들어간 아수 네, 김범수, 네, 김범수. 네. 숫자가 이미 들어간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용진 회장도 네, 뭐 국민적인 다, 인기 있습니다. 예, 다 있죠. 예. 네. 그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사업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그 사람은 가능성으로만 있고 네. 현실성은 없어요. 그런데 네. 아무도 모르는 깜짝 놀랄 인물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큰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이름만 대면 아, 다 어? 생각도 못했는데 아, 그 사람이 제일 가능하겠구나. 누구예요? 아, 그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네. 텐데요. 누구예요? 그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아, 홍정욱? 홍정욱 아닙니까? 아,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홍정욱 아니고. 저는 사전에 뭐 모든 걸 다 검토해 봤는데 네. 가능성을 다 해 봤죠. 네. 그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일찍 훨씬 아, 지금 더 많이. 정치계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지금 정치계에서 이제 누구냐 찾기 전에 아. 저 혼자서 예전에 네. 굉장히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아. 나한테 엄청난 그 깜짝 놀랄 인물이 있지만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때가 나오면 내가 얘기하는데 그때 아마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최후에 쓰는 카드고 제3지대를 통해 가지고 열세를 극복한다. 그 전에 이제 이 요즘 할 것은 뭐냐. 요즘 할 것은 혹시 지금 경선에 나온 인물 중에 네.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닐까. 아, 지금 12명 중에. 지금 12명 중에. 아. 그걸 먼저 검토를 해봐야죠. 아.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아. 수학과 정치공학 얘기를 했지만 이 대표하는 인물들이 좋긴 하나.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비호감도도 너무 높다. 리스크.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나요. 뭐 아주 그 한껏. 말뚝. 예, 한껏 오만한 얘기지만 예. 말뚝만 박아도 나간다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예. 정권 교체 열망이 예. 너무나 강하고
그 부동산 등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그 나오는 거죠. 게다가 시장 선거도 이긴 직후니까 네. 자신감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 지금 12명 후보 중에 이 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해야 되는 그냥 놓치기는 되게 쉽죠. 아, 놓치기는 예. 쉽지만 지금 해볼 가치가 있는 작업입니다. 예. 아, 야, 역시 그 우리 저 김진명 작가님은 이 해안이라고 할까 통찰력이랄까 이죠. 아까 뭐 이준석이 머리 좋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거는 외우는 그냥 팔랑팔랑 기억력 좋은 거고요. 이게 쭉 들어보는 그 머리가 진짜 머리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소설을 하도 많이 쓰면서 생각을 하고 이 창작을 하고 하면서 이런 이 통찰력을 훈련을 평생 하셔서 그런지 아 지금 쫙 오는데요 뭐가 비상하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지난번에 멀지도 않아요.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예. 사실 그때 이인제 대세론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좀 불과 뭐 2%인가 1%밖에 안 됐어요. 지지율이. 예. 그랬는데 경선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돌풍 일으키더니 그냥 대세론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2명 중에 예.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점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예. 비호감도가 낮으면서도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당에서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네. 인물은 혹시 없나? 없나. 예. 우리가 너무 윤석열 인기는 뭐 되게 좋고 지지세는 강하지만 그 앞으로 닥칠 그 어마어마한 그 이 문제점들 그걸 당이 다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필요하거든요. 네. 이 그거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1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여차하면 윤석열이 꺾여질 수도 있다. 네. 저거 감당될까? 네. 홍준표는 지난번에도 뭐 검증이 됐지만 25%밖에 못 얻고 떨어진 사람인데 네. 그렇다면 이게 경선이 진행될수록 내가 부각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한 개 12명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수학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네. 아 이게 지난 32년간 외부 인물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다 국회를 거쳤어야 됐거든요. 네. 그만치 국회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고 국회 경험, 네. 그 국회에서 익힌 정치 감각, 네. 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네. 이런 데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수학적으로 지난 32년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된 적은 없다는 점하고 네. 비호감도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조건하고 예. 또 이 정권 교체 일망이 워낙 높아가지고 네. 사실은 뭐 웬만한 사람이 나와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그 만약에 이걸 AI한테 숙제를 주면은 아마 저희 생각에는 전년 엉뚱한 인물이 국민회의에 국민의힘에 후보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AI에 맡겨보면 맡겨보면요. 아 그것도 재밌는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발상이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만 보니까 자료 AI는 지금 우리는 뭐 여러 언론이다 뭐다가 막 조장한 이 인물밖에 없다 여론조사 등등에 의해서 이 학습화된 이 인물 뭐 윤석열이냐 홍준표 여기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수학공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그 다른 인물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에 그 12명 중에 누구를 저는 보십니까? 그 박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박진. 네. 이 인품 훌륭하고 정치 능력도 좋고 뭐 아, 박진. 저는 이 박진이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 진짜 알려지지 않은 퍼가 엄청나게 높은 네. 그리고 우리 그냥 그 상투적 표현으로 따지면은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구슬 같은 사람이에요. 우선 이 사람이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이거 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런던의 수상 관저에서 네. 할 때에.
이 영국 수상하고 이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하다가 말고 자기네끼리 메모를 막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저 옆에 그 통역하는 놈. 저 누구냐? 저 뭐 하는 놈이야? 어떻게 우리보다 영어가 더 낫냐? 근데 이 박진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아유 실력 있죠. 원래 영국 대학에서 10년간 영국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니 뭐. 그런데 지금 그 이 우리 한국 대통령 이제는 외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중 대결 구도잖아요. 여기서 그 세계 선진국 그 지도자들하고 편하게 막 농담도 나누면서 이렇게 소개 얘기를 다 해야지 통기관 끼고 뭐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영어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사람이고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정치권이 다 손 놓고 있는데 혼자 육색 짊어지고 예. 그 미국 가가지고 예. 백신 달라. 백신 스와핑을 하자. 예. 아 그렇죠. 그거 했었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군인들용으로 백신 100만 인분인가 네. 들어온 거를 그 박진이 그에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 굉장히 그 어떤 선량해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우리가 그 최재형한테 기대했던 그 착한 게 그 네. 아, 최재형은 예, 그냥 원형 그대로 순수하고 착해가지고 그 착함이 스스로는 발산이 잘 안 되는데 네. 그 착함이 정치권에 발산이 돼 있는 사람이 사실 박진이에요. 그리고 아, 박진은 착하면서도 정치 경험도 또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종로에서 내리 삼선했다는 건 그게 없거든요. 그게 원래 종로가 정치 1번지 아닙니까? 네. 거기서 한번 이겨봐서 대통령 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네. 종로에서 내리 삼선을 박진이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아주 그 이 악랄하고 남을 음해하고 막 딛고 올라가고 이걸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남이 알아주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그 유명하게 못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제 판단에는 아 그 국민의힘에서 그 국민의힘은 이제 전체를 세 가지로 나가야죠. 하나는 아 최고 후보를 끝까지 민다.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끝까지 민다. 그 상대 어떤 정치 공작이 들어와도 하여튼 네. 해나간다. 그게 하나가 돼야 네.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차 안 됐을 경우에 네. 플랜 B를 만들죠. 그렇죠. 네. 플랜 B가 있어야죠. 네. 플랜 B. 플랜 B는 그런데도 도저히 극복이 안 될 때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네. 거 아니야. 플랜 B 중에 플랜 B 대신 1은 네. 우리 후보 중에 혹시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언론이다 뭐다 이런 게 만들어 놓은 1등 2등 후보에만 도취돼 가지고 못 보고 있는 후보가 있는 건 아니냐. 이걸 먼저 국민의힘 자체에서 살펴서 그렇습니다. 그걸 지지층에게 알려서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지지할 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죠. 플랜 B 다시 2는 그거 플랜 B 다시 2는 이제 제3지대. 제3지대하고의 나중에 예. 국민의힘 지지층과 예. 전체 그 국민의 예. 그 제야 합쳐서 지지층하고 합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름답게 국민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선 통과한 사람하고 예, 그다음에 제3지대하고 예, 단일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당에서는 자기네가 뽑아놓은 후보를 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지지층은 훨씬 자유롭죠. 그렇죠. 처음엔 우리도 밀어서 나왔으나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예. 또는 뭐 확장성이 안 된다 또는 치명적 그 문제가 드러났다 이서 도저히 그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국민들이 제3층하고 이렇게 옮기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이야. 와 오늘 또 새로운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우 쫄깃한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플랜 A 지금은 뭐 플랜 A 진력을 다하시고 플랜 B 다시 1, 플랜 B 다시 2도 싹 물밑에서 조용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하여튼 국민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매 눈으로 보면서 플랜 B도 준비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게요. 지금은 이제 좁게 보면은 어느 층에서 선거를 이기느냐가 네. 중요하죠.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면은 이 선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양쪽 다 너무나 문제투성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럼 국민이 반으로 그러니까. 딱 쪼개져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싸운 다음에 선거를 하는 건 지금 와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네거티브 속에 도저히 승복 못할 후보들의 모습이 지금은 나올 수밖에 네.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고 도대체 저런 놈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해? 그렇죠. 그건 도저히 안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 예. 그 플랜 B 2인데 플랜 B 다시 3 하면은 제가 하나 외람되게 하나 보태면은 플랜 예. B 다시 3. 예. 만약에 내년 3월 9일 전에 예.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게 예. 국민적인 어떤 봉기라든가 아니면 예. 대법원에서 만세를 부른다든가 예. 결정적인 게 나온 양심 선언자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요 예. 판 다 완전히 지금의 플랜 A고 뭐 다 뒤집어지고 예. 완전히 부정선거 소용돌이로 들어가서요 황교안이 뜰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일한 후보는 황교안이에요. 예. 황교안이 마지막에 그 열매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또 예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민경욱이가 또 뜰 수도 있어요. 예. 부정선거 이, 처절하게 싸운 사람이니까. 이것 저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예. 이봉규 박사님도 예. 삶이란 무엇이냐? 예. 뭘 깨닫는 거거든요. 네. 뭘 깨닫는 거냐.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네. 꿈은 깨지기 마련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삶이에요. 아. 지금 그 부정선거가 막 드러나서 밝혀지고 막 세상에 발칵 뒤집히는 네. 그게 이제 이 이봉규 선생님의 꿈이거든요. 네, 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삶의 법칙 예. 예. 꿈은 깨지기 마련이다. 아, 기대됩니다. 다음에 또 소중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작가님이셨습니다.